나온 영원의 베이스 이태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 노래하는 집사베베 최희철입니다. 자, 최희철 선생님. 네.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고대하시고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던 조용필 맷집이죠, 이게? 조용필 육집. 조용필 육집에 자리 잡고 있는 1984년도 영원의 베이스가 왕성한 이제 밴드의 세계로 깊숙이 젖어든 84년도. 이때는 뭐 어떤 거 하실 때였어요? 이때는 이제 김태원이를 만나서 이제 디엔드라는 밴드를 하면서 집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카피를 하고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같은 위대한 밴드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꿈을 품고 홍은일동 홍은일동 그 언덕배기의 그 전한대래요. 그건 아니요. 자택에서 열심히 똘똘이 앰프에다가 베이스를 꽂고선 미친 듯이 연습을 할 때. 네. 아, 참고로 똘똘이 앰프는 그냥 와트수 작은 조그만 앰프를 그냥 똘똘이 앰프라고. 우린 또 그 당시에 또 똘똘이 앰프 말고 다람쥐 앰프라는 표현도 했어요. 다람쥐 앰프는 다람쥐. 뭐? 다람쥐처럼 작다 이거지. 똘똘이 앤드 다람쥐 앰프에다 열심히 베이스 연습을 할 네. 때였어. 이때 무엇을 연습했냐. 팬심이야 이거는. 뭐 존경보다는 팬이었어. 우리 네. 베이시스트 송홍섭. 아, 네. 이 형님 이름을 얘기하면 약간 콧소리를 내야 돼. 송홍섭. 홍홍섭 형님을 형님의 그 연주를 네. 많이 카피를 했어요. 네. 84년도에 자, 이 눈물의 파티라는 곡은 작곡가 이범희 선생의 작품이에요. 네. 이범희 선생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한 히트곡을 쓰던 히트곡 제조기. 아, 예. 네. 눈물의 파티도 역시 이 이범희 선생의 작품입니다. 근데 편곡을 누가 했는지 편곡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네. 아주 센스티브하면서 아주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감각적인 그런 편곡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굳이 분류하자면은 일단 락은 아니야. 네네. 락은 아니고 약간 펑크 소울 느낌이 있는 그런 편곡인데 네. 일단 베이스가 제가 아까 서두에 조금 베이스 솔로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그래요? 네, 우리 YPC 형님이 야 태민아 이번에 공연하는데 눈물의 파티에서 좀 네가 베이스를 좀 이거 뜯어줘야 되지 않겠니? 오. 야 태민아 네가 이 베이스를 좀 말이야 인트로에서 네가 곡이 시작하기 전에 그냥 멋있게 한번 뜯어주는 거야. 태윤아 어떻게 생각하니? 예 알겠습니다 형님. 딱 이거지 뭐. 원래 노래 중간에 나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치. 인트로에 나오는 건 아예 인트로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이 당시에 이 YPC 형님이 이 어린 이태윤 베이스를 한번 정말 한번 키워주실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좀 조명 한번 받게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핀이 왔어 실제로 그때. 네. 그때 핀이 탁 오면 제가 앞에 탁 나와가지고 이런 걸 탁 지금 이게 모자에 가려져갖고 이 표정을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이요? 아, 저만 보기 너무 아까웠어요, 진짜. 재수 없나? 뭐 재수 없다 그래도 좋아. 괜찮아요. 네. 자, 일단은 우리 YPC 형님이 영월의 베이스 이태윤이를 키워주려고 네. 인트로의 베이스를 탁 이걸 한번 태윤아 네가 네. 한번 치고 나가라 그래서 이거 탁 그런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이 굉장히 역사적인 곡이 예전에 그 송홍섭 베이시스트 형님은 그냥 네. 표정 이거만 하신 거예요. 그 형님이 좀 입을 이렇게 다물어요. 그 형님이 합죽이셔가지고 얼굴은 잘생겼어. 형님. 네. 잘생긴 형님인데 약간 재패니즈 같기도 한데 하여튼 뭐 재패니즈 같이 생겼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아닌가 그런 느낌으로. 네. 이 당시 때 멤버들 살펴보면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님들이 여기 다 계셨어요. 네. 이 피아니스트 이호준 형님, 뭐 작곡하신 지가 꽤 이제 됐는데 이호준 형님은 저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많아요. 네. 이 어린 태윤이를 참 베이스로 인정을 해주시고 대중가요사에 정말 거목이신 우리 남진 선생의 앨범의 베이스 세션을 저한테 또 이렇게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최후의 그 연주를 끝내고 몇 달 후에 이제 폐암 선고를 받으셔가지고 아이고. 이제 작고하신 그런 또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호준 형님도 역사의 길이 길이 남는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시지만 네. 그에 못지않게 해먼드 올겐으로 이게 올겐으로 정리를 하신 분이 계세요. 이 메마른 이 조선 땅에 정말 올겐으로 진짜 끝을 보여주신 우리 김효국 형님이라고. 네. 11월이라는 밴드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보컬 능력도 대단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리스트는 김석규. 김석균이 석규 형님이라고 깁슨 레스폴 기타를 가지고 아주 깔끔하고 맛있게 연주하시는 그런 선배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위대한 탄생을 탈퇴하신 후에 이제 SBS 관현악단에서 오랜 세월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신 네. 그런 아주 훌륭한 형님이시고 그다음에 이 형님, 네, 이 형님, 이 드러머 형님. 제가 이 대한민국 정말 기라성 같은 최고의 이 선배님들 드러머 형님들을 제가 다 모셔봤지만 이 형님 참 개성 있으셔. 백천남 형님이라고 네. 항상 머리에다 빨간 항상 뭔가 띠를 두르고 두건이나 띠를 두르고 탁 네. 연주하시는데 난 처음에 인디언인 줄 알았어. 약간 미국 인디언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근데 순수한 이 조선 사람이에요. 연세는 용필 형님이랑 동갑이야. 아, 그러시구나. 1950년생이죠. 네. 근데 데뷔를 용필 형님이 훨씬 더 먼저 해서 백천남 형님이 형님을 선배로 모시는 사람들하고 용필 형님하고 이렇게 친구 관계야. 아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갑이지만 깍듯하게 용필이 형님하고 모셔줬던 백천남 형님인데 네. 정말 이 형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드럼의 그루브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또 족족을 남기셨다고 네. 해도 과언은 아니죠. 네. 최시호 선생님 일단은 네. 조금 더 야비한 목소리를 내봐. 야비하게요? 아 그래도 혼날 것 같아. 아니 조금 약간 간드러지게 해야 돼. 파티 파티가 시작될 때 나는 너를 보고 말하네. 말았네. 약간 야비하게. 그래서 뭐 이게 YPC 형님이 야비하다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네. 오해하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이게 베이스만 치면서도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굉장히 이게 그루브가 좋네. 네. 아주 좋네. 기분이 되게 좋아지네. 공간도 많고 그래서 네. 이 리듬을 느낄 시간도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딴따 후딴딴이라는 거. 딴따 후딴딴. 딴딴딴딴 이걸 연주하는데 아주 다양한 연주법이 많이 있겠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좀 묵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송홍섭 베이시스트 형님이 굉장히 이게 묵직이 그런 느낌. 네. 음 길이가. 네. 뭐 여기서 음 길이를 만약에 바꾼다면 뭐 좀
짧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네.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굳이 이런 음길이 이거를 이 한 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런 그 서스테인을 일정한 음길이 일정한 음길을 유지하면서 연주한다는 것도 진짜 한결같이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이 눈물의 파티라는 곡을 여러분들이 이 베이스라인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맛있게 연주를 하시려면 일단 요거부터 해결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딴 데는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지만 여기 계속 반복이니까 이 플랫쇼기 네. 이제 이태윤 버전이에요. 네. 이태윤 버전. 여기서 슬라이드로 네. 그다음에 F 마이너에서 아 원곡은 그냥 원곡은 그다음 내려와서 이렇게 그렇죠. 갔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바로 올리셨구나. 네. 이 곡이 네. 편곡의 악기 그 구성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악기가 그쵸 많이 없죠. 많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 여기서 이제 좀 베이스가 좀 돋보이라고 이런 연주 짓을 좀 해봤어요. 근데 뭐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하긴 악기가 여기서 많이 나왔으면은 베이스가 뭐래도 별로 티가 안 났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네. 네. 자, 사람들은 여기서는 네. 제가 코러스, 예, 코러스 할라 그러다 베이스도 네. 약간 네. 머뭇머뭇 거렸는데 여기서 기본적인 네. 패턴은 약간 라틴 느낌 같아요. 아, 삼바 느낌이네요. 약간 라틴 느낌인데 이거를 우리 송홍섭 베이시스트 형님은 이게 슬랩으로 탁 연주를 하셨어요. 근데 영혼의 베이스 이태윤은 여기서 이제 싸대기 주법으로 살짝 약간 야비한 톤으로 식으로 바꿨어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네요. 네. 싸대기 하다가 엄지로 네. 또 바로 바꿔주고. 그렇죠. 네. 잘 된 것 같아. 네. 코러스도 뭐 그럭저럭 괜찮았던 것 같고. 자, 일단은 여기서 또 이 곡이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네. 우리들은 이렇게 뭐 이런 약간 애매한 구성이 있는데 이게 잘 어우러져요 또. 네. 어. 분위기 반전. 네. 이거를 굳이 우리가 후렴이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네. 후렴 같지는 않은데 후렴이야. 뭐 네. 이 정도. 네. 여기서 일단은 베이스가 썸 슬랩으로 8분음표로 이제 뾰오 일로 가나요? 네. 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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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로 하죠. 아 근데 그 중간에 그 서로가 괴로운 표정을 거기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옥타브로 원래는 떨어지는데 그렇죠 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슬랩으로 그런 식으로 루트 3도 네 또 새로 네, 이런 네, 느낌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끝나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뭐 송홍섭 버전은 그리고 이제 노래가 들어가는 버전도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눈물의 파티가 굉장히 이 버전이 굉장히 편곡, 이 어레인지가 다양한 버전이 많은데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아주 송홍섭 플러스 오리지널과 오리지널과 가리지널 가리지널 진퉁과 짝퉁의 어떤 조화로움이랄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참 눈물의 파티를 맛있게 맛을 봤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네. 다음을 기약하면서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Yeah.